특히 토니 피나우 선수는 백스윙이 정말 짧기로 유명한 선수죠. 그때 골반을 보시면 많이 안 돌아가죠. 오히려 하체는 버텨주면서 상체가 움직여서 몸통을 꼬아주는 느낌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, 백현범 프로입니다. 제가 방금 두 가지 스윙을 쳐봤는데 첫 번째 스윙이 좋았던 거고요, 두 번째 스윙은 아마추어 골퍼분들 레슨하면서 공통적으로 전환 동작 때 실수하는 부분을 흉내를 내봤습니다. 두 번째 스윙은 어땠냐면요, 골반이랑 엉덩이로 팍 서서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몸 뒤에 숨겨져 있다고 표현할게요. 이렇게 숨겨져서 공을 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열리니까 이제 손까지 억지로 돌려서 릴리스를 만듭니다. 근데 저 역시 그랬어요. 이 부분을 모를 때는 골반 허리를 팍 돌려서 팔꿈치가 몸 앞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자꾸 뒤쪽으로 빠져서 공을 칩니다. 이렇게 되면 측면에서 봤을 때 배치기도 나오고 순간적으로 손을 돌려야 돼요. 항상 손은 몸 앞에 있잖아요. 우리 몸 앞에 있고, 우리 몸 앞에 있어야 되고, 우리 몸 안에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전환 동작 때도 손이 우리 몸 바깥쪽이 아니고 우리 몸 앞쪽으로 항상 와 있어야 돼요. 팔꿈치도 어드레스 때 우리 몸 앞에 있었으면 임팩트 때도 우리 몸 앞에 있어야지 뒤쪽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항상 이 클럽 페이스가 내 몸과 척추각과 동일하게 사선 아래를 보고 있는 페이스각을 유지하고 그대로 위로 올렸을 때 손이 몸 뒤로 빠지지 않게 잡아줍니다. 그리고 전환 때 내가 몸을 많이 써서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말고요,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몸 앞으로 올 수 있게 팔을 먼저 몸 앞으로 내려보세요. 그리고 오른팔도 쭉 한번 늘려보고요. 그리고 여기서도 될 수 있으면 오른 손바닥이 하늘을 보지 말고요, 약간은 사선 아래를 볼 수 있게 둘, 간단하죠? 이렇게 하고 그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. 1번, 2번, 3번. 자, 이 상태에서 바로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세 가지 동작으로 나누는데, 일단 백스윙 할 때 1번은 내 클럽 페이스와 내 척추각이 서로 평행이 되게 맞춰주시고, 이때 항상 손은 몸 앞에, 몸 뒤로 빠지지 마세요. 여기서 바로 헤드랑 같이 손이 쭉 올라와서,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손이 내 몸 뒤로 가지 말고 어깨 안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맞춰주세요. 탑에서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. 내 왼팔과 내 어깨 라인이 같은 선상에 있다던가, 혹은 왼팔이 살짝은 높아도 괜찮습니다. 그때 손은 이렇게 꺾이는 것보다는 왼손등이 45도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오른손을 잘 받칠 수 있어요. 이제는 탑에서 팔을 먼저 내 몸 앞으로 가져다 놓으세요. 오른팔을 굽혀 있지 말고 살짝 늘려 놓으세요. 이때 오른손바닥이 하늘을 보지 말고요, 편안하게 같이 지면을 볼 수 있게 여기서 그대로 올리고 또 한번 때려 보는 겁니다. 계속 따라해 볼게요. 1번, 2번, 내 팔꿈치 혹은 내 손이 다 몸 앞에 올 수 있게 하나, 둘, 하나, 둘. 이거 아니죠? 내 팔이 그냥 몸 앞으로 올 수 있게. 제가 지금 몸을 안 쓴다 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보니까 몸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, 아마추어 골퍼분들 제가 레슨하면 골반을 많이 써서 팔꿈치도 뒤로 올 수 있지만, 어드레스 때보다 골반이 더 뒤로 와서 오른쪽으로 와서 공 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. 체중이 오른쪽에 있다, 여기서 빠르게 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간다. 얼라인먼트 스틱을 하나 준비해서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. 1번, 2번, 3번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칠 때는 이렇게 배치기 되면서 탁 돌려 쳐야 돼요. 1번, 2번, 8, 꿈, 치. 그리고 왼손등은 하늘을 본다? 아닙니다. 정면을 본다. 이렇게 설정해 주셔야 페이스가 열리지 않아요. 그리고 그 느낌 살려서 쳐보는 거예요. 그러면 잘못된 표현도 한번 해볼게요. 자, 1번, 2번 잘했어요. 3번, 3번. 뭔가 끌고 오고 많이 열고 팔꿈치가 몸 앞으로 와주기만 해도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. 우리 몸이. 그리고
그대로 팔꿈치가 패스. 어렵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은 몸에 힘도 안 들어오고 하루 종일 연습할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멈춰봤을 때 페이스가 하늘을 보고 있는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지금 열어 친다는 거예요. 그럼 열어 치면은 당연히 손을 돌리거나 혹은 몸을 더 쓰겠죠. 그래서 빨리 여기서도 왼손등이 정면을 볼 수 있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 그대로 다시 하나 둘. 그러면 오른손 요 힌지 여기 안 풀렸죠? 막 힘을 꼭 잡아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이 무게를 걸고 있는 긴장감이 옵니다. 이 상태에서 치면 정말로 깨끗하게 눌려 맞는 느낌이 나요. 내가 찍어 치려고 그러면 쌩크가 납니다. 1번 2번 팔 꿈 치 내 몸 앞에 다 와 있는 거예요. 여기서 페이스 조절하고 그대로 패스 했을 때 그냥 헤드만 올려 보내세요. 그리고 오른팔 떼고 잡았다요. 아시죠 여러분들? 이게 편안해야 돼. 이게 그래야 오른쪽 어깨도 안 올라옵니다. 그리고 스틱을 제가 착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. 백스윙 시작할 때 골반을 먼저 이렇게 돌리면서 백스윙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지금 그 당장 스톱하셔야 됩니다. 전 세계 골프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공통적으로 허리를 백스윙 때 많이 돌리는 프로들이 없어요. 특히 토니 피나우 선수는 백스윙이 정말 짧기로 유명한 선수죠. 그러면서도 파워풀한데 한번 스윙을 보세요. 스윙을 보면 상하체가 잘 꼬아졌다가 풀리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. 그때 골반을 보시면 많이 안 돌아가죠. 오히려 하체는 버텨주면서 상체가 움직여서 몸통을 꼬아주는 느낌이 듭니다.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여기서 같이 계속하면 오른발도 들리고 꼬이는 느낌이 전혀 안 생깁니다. 처음부터만 움직이지 않으시면 돼요. 1번 2번 팔꿈치 손등 그 다음 패스. 얼라이먼트 스틱을 착용하고 지금 저처럼 세게 치지 마시고 천천히 먼저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강하게 한번 쳐보세요. 이 부분은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. 팔꿈치, 팔꿈치 이렇게 하나, 둘, 헤드 둘, 헤드. 자, 이렇게 해서 제 스윙을 보면은 저는 굳이 허리를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때요? 하체가 잘 리드하면서 손이 뿌려졌습니다. 그리고 던져진 헤드에 감기듯이 끝났어요. 아이언과 드라이버 모두 동일합니다. 골반 이런 부분을 갑자기 팍팍 쓰면서 공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순서를 다시 나눠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헤드와 몸의 싱크가 조화롭게 맞춰지면서 공의 정타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.